그래서 네, 뭐 혈액형이 이제 과학이라는 소리까지. 그래서 이분은 제가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팔로우 했더니 팔로우 마파를 해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러면서 뭐 어디 사세요 이러다가 한타 사신다고 해서 얘기하다가 파사디나 완전 좋죠. 뭐 땡땡님 무슨 일 하세요? 그냥 또 바로 물어보고 무슨 회사 다녀요? 그래서, 요즘도 나가세요? 그러니까 재택근무 하신다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은 제가 너무 되게 오랫동안 소통을 하신 분이에요. 5월 달에 시작했는데 계속 간간이 계속 스토리 댓글 스토리로 계속 DM 보내면서 그러다가 9월에 제가 무료 스킨케어 데모 체험해 드린다고 했더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가 주로 좋으신지 알려주세요. 맞춰봐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말을 안 했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러다가 10월 2일에 안녕하세요. 제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갈바닉 뭐 문의 주셨어요. 그래서 네네 갈바닉 이거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데모를 잡고 데모를 해드렸는데 아직도 안 사셨어요. 내 데모가 문제가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 제가 이제 5월부터 계속 소통을 하다가 데모하고 그때 이제 STP 하고 다 했는데 이분은 이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이분은 그냥 지금은 이렇게 막 그렇게 소통을 많이 안 해요.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그 선아 씨라고 동부에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안녕하세요. 제가 이분은 이제 저 앞에도 좀 비슷하게 이제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뭐 인친 기념 인사드려요. 반가워요 이러면서 이제 동부에 사시는데 아이 둘 있으시고 그러면서 근데 뭐 얘기하다가 이제 초대했어요. 그때 TR 강의가 있어가지고 막 TR 강의 초대를 돌리다가 TR 강의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밤 12시여가지고 이분이 못 들어오셨어요. 못 들어오셨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있다가 제가 다른 이제 BOM을 또다 초대해봤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할수 있는 일 많이 찾고 있어서 사이드 인컴으로 풀타임 인컴으로 집에서도 할수 있는 비즈니스로 우리 팀에서 이번 주 목요일 10시에 줌으로 들을 수 있는 오픈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랬더니 네, 들어볼게요. 이러시더라고요. 밤 10시죠? 12시까지는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동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앞당겼어요. 하고 이제 제가 이분은 BOM 들으시고 그리고 또 뷰티 클래스도 초대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이제 루미스파랑 갈바닉 관심 있으셔가지고 루미스파도 구매하시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갈바닉도 좀 관심 있으시고 사업에도 약간씩 아직까지는 뭐 100%는 아니지만 약간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 내린 것이 나는 뉴스킨너다. 사람들한테 DM을 보냈을 때그 사람이 제 프로필을 볼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뉴스킨 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간 나한테 뉴스킨 얘기를 하겠지라는 마음의 준비를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이제 신뢰도 오래 쌓으면 좋지만 제가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 어쩔 때는 그냥 불쑥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러면서도 정말 그 사람하고 소통을 계속 이어가 간다는 거죠. 제가 정말 마음에 들면은 소통을 정말 계속 해야 되고 관심을
사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가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나는 이 사람하고 정말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으면 저절로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이제 그 사람의 타이밍이죠. 타이밍이 지금은 아닐 수도 있고 마침 내가 물어봤는데 딱그 타이밍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절도 땡큐. 빠른 거절은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희망 고문이 보다 낫잖아요. 이 사람이 할지 안 할지 모르고 계속 내가 에너지 쏟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또100% 확신은 아니야. 그러면 또 정말 그게 좀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니까 네. 저는 거절도 너무너무 땡큐예요. 빠른 거절, 확실한 거절. 그러면 아, 이 사람은 그냥 소통하면서 제품이나 한번 나중에 얘기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사업 얘기는 안 해요, 잘. 어차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은 내 인스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저는 그한 사람 보라고 인스타 피드를 올리기도 해요. 그 사람이 날 보고 있는 걸 아니까 내가 이 사람 정말 리크루팅하고 싶다 아니면 이 사람한테 티아를 이제 전하고 싶다 아니면 갈바닉을 전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 보라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에 대한 거 계속 보라고 그 사람 보고 보라고. 그리고 이제 DM 답장 안 하는 사람한테 에너지 쏟지 않는다. 답장 안 하고 뜨뜨미지근해요. 이렇게 내가 물어봤을 때 답장하는 게좀 너무 딱딱하고 이분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럼 저는 그냥 패스. 네. 그런 분도 패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한테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금 친절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한테 친절하지 않고 그냥 너무 딱딱하게 뭐 일십하던가 그러면 저는 그냥 패스해요. 그분은 쿨하게. 근데 난 정말 이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이 사람이랑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면 끈은 놓지 않는 거죠. 그 사람 인스타 계속 보면서 이 사람 관심사가 뭔지 이렇게 타이밍 봐가지고 한번 데모 한번 해드려 볼까? 아니면 양자 한번 해드려 볼까? 프로모션 있으면 조금 보내볼까? 네. 저는 제가 정말로 리크루팅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프로모션 DM도 안 보내요. 물건 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사업적으로 다가갈 사람이면, 제품 홍보는 그냥 어차피 제 피드나 스토리 보시면 아시겠지 하면서 DM으로 제품 홍보는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스하게, 뭐 당당하게. 우리가 뭐 죄졌어요? 우리 죄졌어요. 우리 죄진 거 아니고 꿀릴 것도 없고요. 우리는 뉴스킨 하는 사람이고 정말 좋은 제품과 좋은 기회를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테 내가 이렇게 너무 물론 겸손해야 되지만 너무 낮출 필요도 없고 그냥 되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아니면 너아너 아, 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사람 아니어도 저랑 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아니어도 저를 진짜 좋아하고 서로 마음 맞는 사람 나타날 수 있어요. 너무 나한테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한테 목매달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DM으로 오래 신뢰 쌓는 것보다 한번 만나는 게더 효과가 크다. 예, 네, 맞아요. DM으로 오래 너무너무 신뢰 쌓는 것보다 그냥 한번 만나자고 해보세요. 커피 마시자고. 내가 커피 쏠게요. 이러면서 저그 동네 갈 일이 있는데 LA 사시는 분이면 저는 LA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저 이번 주 수요일에 LA 갈 일이 있는데 뭐 샘플 좀 드릴까요? 이러면서 한번 만남을 유도해 보는 것도 좋고
샘플 가져왔는데 우리 신제품 나왔는데 이거 샘플 좀 드릴게요. 아니면 아이가 열이 난다고 해요. 그러면 막 집들이 파우치 가져다 드리고 이러면서 만남을 유도하면서 그냥 커피나 한잔 해요. 그러니까 얘기 한번 나누어요. 뭐 저랑 만난다고 해서 뉴스킨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어그 사람의 마음을 좀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부담을 느끼시면 어쩔 수 없고 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타주에 있으면요 타주에 있으면 계속 줌 미팅을 줌으로 한번 만나자고 해요 저는 그냥 뭐 줌으로 네네 줌으로 번개나 한번 해요 이거 좋네요 줌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고. 그러면 또 진짜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면은 아까 이분 있죠. 이 선아 씨저 이거 하면서 이제 BOM 들으시고 한 다음에 저도 줌 미팅 했거든요. 이제 그분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서 내 스토리도 좀 얘기하면서. 네. 아니면 뭐 애기 엄마인데 그분 이제 스토리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다. 술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나 저도 술을 좋아하니까 우리 다음에 줌으로 술이나 한잔해요 와인 한잔해요 아니면 맥주 한잔해요 이래 본 적도 있어요 저는 네네 네, 번개나 뭐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글쎄요 저도 이렇게 SNS 상으로 제가 막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잘된것 같고 저의 방법이 다100%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고 좀 나이스하게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한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한테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로 끝이고요. 우리 다른 사장님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우리 오늘 피부에 광이 엄청 나시는 시은 사장님. 시은 사장님의 그 시은 사장님도 너무 부드럽게 이렇게 잘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시은 사장님 어떻게 DM 보내시는지 어떻게 보냈을 때 성과가 나셨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제가 잘 들리시나요, 얼굴? 들리세요? 제가 그 에이플 사장님한테 카톡을 딱 받았는데 받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머 다른 사장님들이 한다는 분들이 너무 나쁜 남자 나한테까지 연락이 있다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진짜 잘 못하는데 저도 이렇게 최근에 사실 우리가 하루에 3명 컨택하는 것 때문에 제가 DM을 예전부터 막 보내는 거에 이제 거의 조금씩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만 했는데 요즘에 좀 이렇게 무작위로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무작위로 보낼 때도 저 나름의 룰이 있어서 제가 요즘에 저희 팀에서 DM을 되게 많이 보내면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겹치시는 고객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떤 거였냐면은 제가 오래전부터 팔로워하던 분들을 중점으로 예전에 카톡방 빌리듯이 이렇게 DM창을 이렇게 다 돌려서 이제 다맨 밑에부터 정말 제가 오랫동안 댓글을 안 달아, 그러니까 DM을 안 보냈던 그런 분들 위주로 먼저 되게,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팔로우를 했는데, 그분의 이렇게 지난 스토리를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집어주면서, 그동안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고, 그랬는데, 이제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DM을 한다. 그동안 잘 지내셨느냐.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오랜 지인들 안 부묻듯이 약간 조금 지나가면서, 그분들이 이미 제가 뉴스킨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까 에이플 회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런 거로 좀 DM을 좀 많이 했고, 그런 식으로 좀 들어가기 시작했고, 최근에 제그 경험에 의하면, 저는 이렇게 스토리 올리시는 분들은 거의 제가 DM을 한 번씩 답을 리플라이를 하는 쪽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 스토리를 보면 순간 사람들이 이제 스토리에 되게 웃긴 내용들이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제가 딱 와닿는 그런 멘트들을 제가 거기서 바로 집어넣어요. 애들이 이쁜데 그냥 예쁘다는 말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들었을 때 내 말이 진심으로 좀 전해질까? 약간 그런 데 포인트를 맞춰서 애가 어떻게 예쁘다는 얘기를 제가 멘트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첫 멘트를 딱 날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얘기하다가 이 사람의 니즈를 좀 파악을 하는 제가 어저께 하늘 사장님한테 제가 원래 저희 사업자들한테 멘트 진짜 안 날리는데 정말 와닿아서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저한 예를 들면은 저 이번 주에 제공했던 그 고객이 있었는데 그 고객분 같은 경우는 제가 스토리 댓글이나 이런 거 계속 달긴 했는데 그분 인상이 너무 좋고 내가 개인적으로도 인간관계적으로도 알면 너무 좋겠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스토리 딱 올렸는데 너무 예쁘게 잘 찍은 사진이 올라왔길래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응?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빈말이 아니고 계속 지켜봤는데 인상이 너무 좋아서 제가 좀 친해지고 싶다 그랬더니 인상이 좋다 그래서 고맙다고 근데 시인님 피부 너무 좋아 보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딱 피부 얘기가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응? 피부 관리하는 일이라 이게 일이라 저는 피부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데모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공항방 초대하고 데모하고 이랬었던 경험이 있었고 또한 분은 제가 그냥 그분도 인상이 돼. 저한테 인상 좋은 분 되게 좀 팔로우 많이 하는데 제가 정말 초창기부터 그 사람이 이제 하신 뭐그 팔로우가 한 100명, 100여 명 정도밖에 없을 때부터 팔로우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팔로우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동안 계속 댓글 하면서 해갖고 제가 사실 그런 부분에 되게 소심해가지고, 에이프로 사장님처럼 막 다가가는 그런 걸 못해서 계속 그냥 친구만 쌓고 있다가, DM으로 마음을 잡고, DM으로 어떻게 한번 어프로치 해봐야지 이러고 있는 찰나에 그분이 이제 스토리를 딱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인상이랑 너무 다르게 이분이 약간 너무 코믹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멘트에다가 제가 거기 얼굴만 봤을 때는 응? 되게 로맨스 장르인 줄 알았더니 응? 누구누구님 보니까 시트콤 장르신데요. 내가 너무 제 스타일이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막빵 터져서 웃으시는 거예요. 자기 로맨스 1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 저 그런 캐릭터 너무 좋아하는데, 저 그러면, 너무 리크루팅 하고 싶어진다. 제가 이렇게 대놓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저안 그래도 하시는 거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제가 지금 바쁜데, 저도 뉴스킨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날로 인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지금, 그런 분들은 이제 계속 인스타로 제가 지금 DM을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뉴트리센스가 이제 자기가 사고 싶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제품이 쓰는 제품이 남아 있어서 일단 그거 먼저 쓰고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더해서 드리고 그거를 이제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DM 보낼 때 아직 제 성격이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꾸며 말하고 이런 걸잘 못해서 정말 내가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짜 진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너무 뭔가 이렇게 우러낼 때 가슴이 뜨겁게 우러날 때만 제가 이렇게 좀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댓글 되게 대답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한 번은 제가 이제 평소 때 제가 이제 소통을 이렇게 했었던 팔로워들인데. 너무 이 사람하고 내가 만약에 같이 사업하고 싶다 그랬던 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요에 맞지 않고 초대는 기사 만들어서 보냈는데 정말 거기서 이제 걸러질 부분은 걸러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 뉴스를 쓰고 있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봐요. 스폰서가 누구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누구다 얘기하면서 그분 스폰서가 누구였는지 제가 좀 SNS를 좀 찾아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SNS를 안 하시는 분 같으면은 제가 그래도 그분은 그냥 키핑 터치를 좀 하면서 좀 들고 이제 신경은 많이 안 쓰지만 그리고 가끔씩 라이크 눌러주고 댓글 눌러주고 이 정도로 소통을 진행하고 있는 편이에요. 제가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DM 주고받으면서 니즈 파악하면서 어느 때 순간 기회가 포착됐을 때 그 부분을 대해서 약간 데모해 드릴게요. 아니면은 같이 사업하고 싶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시은 사장님 꿀팁들. 좀 센스가 있으시네요. 시은 사장님. 부드럽고 좀 재치 있는 그런 말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소통하면서 그때그때 맞게 상황에 맞게 좀 초대하거나 데모를 유도하거나 막 사업적으로도 한번 쿡 찔러보시는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다음 분은 스노우 사장님. 스노우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SNS 잘 못하는 사람도 DM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SNS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 SNS 강의 하잖아요. 저도 DM을 진짜 안 보내는 스타일이거든요. 후천성 A형이라 DM 보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잘 안 보냈는데 코런틴 때부터 SNS 강의를 시작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DM을 보내라 보내라 하니까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 보내지지 않더라고요. 꼭 DM 창에 가서 한 10분을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나온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에 대해서 이제 딱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보내라. 무조건 보내라. 별일 안 일어난다. 네. 아무것도, 날씨 얘기도 좋고 다 좋더라고요. 그냥 보내고, 그냥 일시불 당해도 보냈다는 거에 되게 의의가 있고, 만약에 내가 보냈어, 아무 일시불 당했어, 그러면 꼭 지인들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왜 사장님, 스폰서 사장님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콜드를 해서 10번을 했는데 뭐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그 기운이 다른 데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DM을 보내거나 뭐 포스팅을 하거나 댓글을 달았을 때그 상황에서 뭔가가 결론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꼭 지인이나 가족이나 뭐 이렇게 다른 쪽에서 고정 고객이나 이런 쪽에서 꼭 결과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보내라. 그리고 저는 좀 DM 보내는 요령이 피드를 좀 보다가 어디 놀러 가셨다던가, 무엇을 소개하셨다던가, 무엇을 사셨다던가, 뭐 이러면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질문을, 근데 이제 아무한테나 질문은 또 후천성 A형이라 못하고, 댓글을 좀 시도를 해봤는데, 제 댓글에 그렇게 좀 성의 있게 달아주지 않는다, 아니면 제 댓글을 그냥 무시한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 DM을 못 보내고요. 좀 댓글을 좀 보내봤을 때이 사람이 나한테 그래도 좀 호감이 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의 피드를 보거나 스토리를 봐서 뭐 커피를 마셨어 그분이 그러면 그 커피숍 어디예요? 저도 커피 좋아하는데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가 느낀 건 대부분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려는 욕구가 있나 봐요. 그런 질문에는 대답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소통이 좀 이루어지고. 어디 뭐 놀러 갔었다 그러면 장소 태그 분명히 달았어요. 근데 어머 놀러 가셨네요. 거기 되게 좋아 보여요.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한 며칠 있다가 어머 장소네요.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 말할 거리를 찾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DM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DM 보내서 리크루팅이 막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이런 사업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시도를 함으로써 저하고 연락이 좀 뜸하고 평소 때 그렇게 자주 만나지 않았던 지인들, 뭐 옛날 교회 친구라던가, 뭐 옛날 대학교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한테서
오히려 이렇게 먼저 연락이 오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주제랑 맞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곳에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기운 때문에 다른 곳에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니까 네, DM 주저하지 말고 무엇이든 그냥 보내보자. 우선 실천이나 해보자. 이런 거. 네, 저는 오늘 그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많이 뿌려야지 우리가 거둘 게 있으니까요. 맞아요. 두려워 말고 스노우 사장님 후천적 A형 어떻게 B형으로 돌아오시길. 역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일단 보내면 계속 많이 보내다 보면은 이게 좀 굳은 살이 배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나 식었어, 씹혔어, 막 이러는데, 거절당했어, 막 이러는데, 많이 하다 보면은, 경험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아무렇지 않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쉐어 너무 감사합니다, 스노우 사장님. 그리고, 우리, 희수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앞에 그 사장님들이 이미 제가 하시는 방법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나마 거기서 이제 좀 애드를 하자면, 저도 A형이어가지고, 저는 우선 그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소통하는 그런 DM 작성 문구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미리 준비해 놓고, 이제 돌리는 거는 아무한테나 이제 다 돌리고 좀 매력 있고 좀 나랑 잘 맞는 것 같고 나이대가 비슷한 그런 분들에게 위주로 많이 돌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 반응해주시고 답장해주시는 분들이 분명 있잖아요. 저를 팔로우 해주시고 그런 분들 위주로 저도 이제 다시 마파를 같이 해주시면은 그런 분들이랑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저는 제 노하우라면 노하우 중에 하나는 제 스토리를 이제 저는 웬만하면 광고성 스토리를 이제 다 올리잖아요. 저희가 뭐 프로모션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 올리는데, 그거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보다 안 보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상위 위에 많이 올라오시거든요. 제가 이제 누가 봤는지 확인을 했을 때. 그런 분들을 위주로 저는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게 계속 똑같은 사람이 있지 않고, 엎치락뒤치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한 저는 5명에서 10명을 매달 정해놔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이제 소통을 좀 많이 안 하신다 이러면 그 리스트에서 좀 빼고, 그리고 또 다시 소통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을 끼워넣고, 그거를 계속 저는 매달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명단 작성처럼 계속 저하고 소통하는 분들 위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분들한테 한달 안에 액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이제 피드나 뭐 스토리 이런 거에 저는 계속 꾸준히 반응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좀 답장이 온다 이러면은, 요즘 토픽을 좀 제가 먼저 정해서 질문을 하고, 뭐, 코로나인데 어떻게 지내시냐, 이런 거좀 다가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고, 거기에서 오는 댓글이나 이제 좀 답변을 보면서, 아, 이분이 이렇게 이렇게 지내고, 뭐 건강에는 조금 관심이 있나?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한 다음에, 니즈 파악을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분 피드나 이제 스토리를 보면 피부나 뭐 건강 아니면 좀 회사에 지쳐 있다던가 뭔가가 그런 건덕지가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그런 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분한테 맞는 거를 이제 좀 찾아서 거기에 맞게 데모나 아니면 뭐 양자 아니면 이런 사업적인 이런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막 모두한테 이제 데모하자 뭐 사업하자 양자하자 이런 식으로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소심하고 좀 모두한테 했을 때좀 그런 확률적으로 솔직히 저는 봤을 때 저한테 좀 신뢰가 있고 저를 좀 좋아하시고 저하고 좀 어느 정도의 관계가 형성돼 있어야지만 저는 그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뭐 많이 해가지고 확률을 높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게 뭐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게좀더 확률적으로 높고 좀 어프로치 하기도 제 성격에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분들 위주로 데모나 양자를 좀 잡았던 것 같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 위주로 하면은 저는 좀 확률적으로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좀 액셉트하는 그분이 거부하지 않고 좀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더 높았었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 감사합니다, 사장님. 매달 10명 소통 리스트 작성하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역시 SNS의 여왕, 우리 이수 사장님, 꿀팁.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현정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네. 네. 두 개를 켜놔서. 저는, SNS들을 다들 저희 팀에서 워낙 잘하셔서,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 거다라고 팁을 제가 드릴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뉴스킨 하기 전에는 전혀 SNS를 안 했어요. 근데 계속 이제 SNS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못하지만 계속 했는데 확실히 SNS를 하니까 그게 만나지 않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의 소통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주변에 그냥 뭐 아는 사람들, 주변에 알던 사람들, 지인들도 그분들을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고 온라인으로 제가 계속 뉴스킨 뭐 정보나 제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제 생활이 어떤지 이런 걸 보여주니까 확실히 더 조금 관계가 더 끈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들 뭐 수시로 만날 수 없고 제가 수시로 저에 대해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뉴스킨을 하는 저의 모습을. 근데 밖에서도 만나고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만나니까 좀더 끈끈함이 생겨서 제가 리크루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객을 만들 때 확실히 온라인의 효과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고요. 제가 요즘에 온라인을 이렇게 하면서 SNS를 하면서 계속 요즘에 이제 저희 막 새로운 사람 찾는 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는 하는데 그분들이랑 꾸준히 소통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이제 누구 새로운 사람을 찾을 때 어떤 사람 피드에 가서 그분들의 이제 있는 댓글들을 다 보거든요. 댓글들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댓글이 있으면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 피드를 또 보고 또 그분 괜찮으면 소통하고 또 밑에 또 댓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파도타기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서 찾는데 어쩌다가 그분들 보고 괜찮아서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DM을 보내는데 답이 없으시거나 그러면 저도 그냥 잊어버리고 또 까먹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괜찮아서 제가 첫 시도를 하고 소통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는 분이 너무 많아서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그제 명단은 이제 아이클라우드에서 지금 명단을 제가 작성을 했는데 좀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그 인스타 아이디하고 그분 이름 써 있으면 이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신지 지역이랑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예상 나이 예상 나이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 좋은 그분의 특이한 사항 제가 뭐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를 치시는 분인데 뭐 건강에 관심이 있다거나 뭔가 제가 그분이 끌렸었던 그런 이유 같은 거 특이사항 같은 거를 쓰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그분한테 컨택했었던 DM이나 댓글, 컨택했었던 날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택했던 날짜, 이런 거를 제가 조금 명단으로 좀 그분들을 다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니까 제가 좋았던 분들 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명한명한명 새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을 찾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 좋은 사람을 찾는 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딱 찜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랑 계속 꾸준하게 소통을 해서 리크루팅이 될 때까지 아니면 고객이 될 때까지 제가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진행이 안 되고 그냥 한번 찔러보고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런 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품을 구매하시면 그분이 어떤 그 제품을 구매하셨는지 예, 구매했었던 이력 같은 거를 써놓고, 그래서 다음 소통 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인앤서를 하나 사셨다. 그러면 인앤서 그때 쓰셨던 거, 아이 때문에 쓰셨던 거뭐 어떠셨어요? 이런 거를 제가 놓치지 않고 조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네, 제품 구매했던 그런 이력까지 좀 쓰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최근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저의 나름 네, 고민한 노하우를 예,
공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정 사장님. 너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댓글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 댓글 봤을 때 그 사람의 좀 말투로 인해서 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싶으면은 이렇게 들어가 볼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보고 한 번이라도 저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번 찌르고 다시 이야기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듣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꿀팁 쉐어해 주셔서. 우리 오늘 SNS 강의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사업 성장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인친 소통 관리 인친 명단 따로 만들어서 앞으로 조금 더 계획적으로 꼼꼼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 많으셨어요.